실제로 보니까 좋으세요? 아, 좋지. 아, 호박을. 이거 호박은 뭐 하시려고요? 호박 국기를 준대요. 호박국이요? 어? 호박국도 있어요? 호박찌개는 좋아하는데 호박국도 있나요? 호박국이라는 게? 호박으로 국 끓인 거 먹어봤어요? 당장 처음이에요 지금. 호박국 장을 끓이던데. 국이요 이게 되느냐 이 말이요. 돼요. 몸은 되니까 끓이시겠지. 허리 갈고 열이 이렇게 바가지로 열에 무게 갈고 똑똑똑 넘어 다 열에. 요것만 넣어요? 이거만 넣어요. 말이나 넣고. 뜨지는 많이 둘러가고 그렇게 해. 호박국은 누가 좋아해서 끓이시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래 이거 하면 추석에 미리 따가지고 다 질 것 같아. 아이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호박국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다 좋아하세요? 우리 덕수의 큰 아들이 좋아하네. 오늘 우리 끓여주시는 거죠? 아이고 좋네. 내가 보기만 해도 좋네. 예. 우리 큰아드님이 제일 진짜 진짜 좋아하는 호박국. 자, 호박국. 가겠습니다. 이제 끓이라. 시작하죠. 아예. 아예.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아 이거 삐져야지. 삐져가지고. 아 내가 삐져줄게. 아이고 아버님 하시라 그랬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잘해주신다고 막 자랑을 하셔서. 다 그대로죠. 예. 이게 한번 더 자를까요? 삐져야 돼 이렇게. 삐져야 된다. 껍데기를 이렇게 삐져야 된다. 이거 껍데기는 못 먹지 않아요. 아. 어머니, 우리 둘이 부부거든요.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어디가 더 좋지? 나가 더 좋고 네가 더 좋고.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24년 됐어요. 아, 예, 이렇게 아버님께서 어머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잘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신랑도 이렇게 저를 잘 도와줘. 이런 것 좀 해주잖아. 그렇게 해줘야 돼요. 힘든 걸 해줘야 돼. 우리 되지. 아버님 어디가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뭐 아무데 봐도 뭐 얼굴 인물 좋지. 그만 해도 뭐 어디 나서면 뭐 너만 딱 빠지고 타입 쭉 빠졌잖아. 타입이 쭉 빠졌다. 아들한테도 허브 안 물었게. 아이 이 양반 부자 되겠네. 인선재배 하네. 아니 왼손잡이는 부자 되는 거예요? 대략보면 왼손잡이 언제라도 부자 한번 울린대. 우리 아들도 그래서 막 못쓰게 손을 때리고 그랬는데 가만 놔둘 걸 괜히 못하게 했네. 아 인선잡이 자상한데. 예. 바느질도 왼손으로 해요? 바느질도 왼손으로 하고 가위질도 왼손으로. 바느질한다 쓸거야겠다. 그래도 이거 글 쓰면 썼는데 또 옳게 써요. 그렇네. 아이고 참네. 아 내가 다 꾸며줘. 아 진짜. 죽겠어. 천하를 경종토록 하라. 여기 계신 분이요. 네. 집에서 바느질도 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바느질도 하마. 어머님 저기 아드님이 바느질 그런 거 해도 좋으세요? 아니 내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그러시나. 그래 사오도 또 그리 잘한다네. 나한테. 아 이거 하신 거예요? 싹 이거 싹 긁어내면 안 다를까 봐. 참 이제 빌거 다 하시네.
쉬어만 들고. 응?